네, 오늘의 시그널은 i3 시스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어제부터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LG 넥스원이 갑자기 대박 모건을 터뜨렸죠. 물론 뭐 신중론도 있던데. 왜냐면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을 때 뭔가 새로운 저기가 있었죠. 근데 현대차의 주가는 별 볼 일이 없었죠. 아까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내연기관차로서 머물러 있다면 지금의 PER이 그냥 그 정도 인기로 그냥 수긍이 되는 것이고, 만약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뭐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전기차 플랫폼에서 기대감이 있다면 지금 PER이 굉장히 싸게 보이니까 저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새로운 모멘텀이라는 것이죠. LG 넥스원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번 연도에 방산이 워낙 뜨거웠지만 방산 플러스 지금 로봇이란 거는 사실 더 어떻게 보면 약간 혁명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뜨겁게 반응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실적이 안 되는데 실적이 안 된다는 거는 주당 순이익이 안 나왔을 텐데 로봇 주가들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아까 분자의 주가가 커져버리니까 PER이 엄청나게 확대됐겠죠. 그런 거를 보고 인기가 높다고 하는 건데 그 인기가 지속되려면 이제 실적 EPS가 받쳐주면서 너무 과도하게 오른 PER이 조금 자제가 되면서 이제 가야 되죠. 물론 PER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계속해서 인기가 있는 그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방산에다 로봇까지 더해졌단 말이죠. L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란 게 더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했고 우리나라 기업이 전부 다 로봇개를 만드는 업체들을 다 인수하게 된 거. 이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뭐 뒤에 많은 것들이 아직 남은 것 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고스트 로보틱스랑 서로 이제 소송전도 하고 있고요. 서로 뭐 특허 분쟁 뭐 비슷하게 만든다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고스트 로보틱스의 뭐 판매권이 이미 다른 기업에 우리나라의 판매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저께 LG 넥스원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동안 주도하던 흐름에서 LG 넥스원이 갑자기 뒤에서 다시 한번 나타났다. 원래 처음에 아랍에미리트의 1월부터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올해 1월에 아랍에미리트의 4조 원짜리 천궁2 기술 수출 계약을 하면서 아랍에미리트 천궁2 LG 넥스원이 확 등장을 했다가 그다음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를 했죠. 하이마스의 대체제를 만들면서 그다음에 뭐 레드백 호주 레드백을 만들면서 이렇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도를 하다가 딱 LG 넥스원이 다시 등장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LG 넥스원이든 어떤 한국의 방산 기업이 잘 되든 i3 시스템은 웃을 수밖에 없는 아이템들을 보급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전에 말했던 여러 가지 사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산 쪽이 뜨면 혹은 방산 업체가 로봇까지 그 가져와가지고 더 부각이 되면 i3 시스템은 그냥 좋습니다. 이제 국내 유일의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를 개발한 업체인데 적외선은 우리 뭐 멧돼지 잡으시는 분들 보면은 적외선 안경 쓰고 밤에 보잖아요. 어두울 때 보이는 거죠. 이게 전장에서 가장 필요한 거죠. 왜냐면 전장에서 아침에 해가 밝을 때만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두울 때 기습도 해야 되고 어두울 때 자고 있는데 기습을 당하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적외선 영상 센서가 바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LG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LG 넥스원이 주도권을 잡았던 1월 그 이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권을 잡았던 그 사이 다시 12월 들면서 LG 넥스원의 주도권이 왔던 이런 부분이랑 상관없이 L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잘 되면 다 그냥 좋은 거죠. 두 군데 다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방산 쪽으로 혹은 로봇 쪽으로 그 아까 고스트 로보틱스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로봇 개들도 지금 전장용 지금 뭐 경호용 로봇인데 그게 나중에 전쟁의 필요치라면 인간 대신에 전쟁을 합니다. 로봇 개들이. 그럼 거기에 반드시 적외선 영상 센서가 탑재되겠죠. 밤에도 보통 개들보다 더 로봇 개가 잘 봐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용 라이더 센서가 있습니다. 자, 라이더 센서는 또 하나 시스템이 라이더 센서 그 전투기의 눈을 만들지 않습니까? 라이더 기술이 그겁니다.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면은 물체에 닿으면은 튕겨서 반사가 되는데 돌아오는 것을 받아서 그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눈이 되는 거예요. 전투기의 눈이 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눈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로봇계의 눈이 되는 거예요.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라이더 기술이. 그래서 물체 형상을 이미지화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봇계도 자율주행, 자동차도 자율주행, 탱크도 자율주행, 이 농촌에 있는 무슨 트랙터도 자율주행, 모든 곳에서 자율주행이 될 것이고 멀리 나아가서는
이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우주와도 맞닿아 있죠. 우주항공. 우주항공 쪽에도 연결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IC3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어떤 방산업체든 어떤 항공 우주산업이든 업체든 만약에 부각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I3 시스템의 적외선 영상 센서와 자율주행 라이다 센서 이런 것들은 널리 쓰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3 시스템 아무래도 회사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적외선 영상 센서 그리고 라이다를 개발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볼까요? 네, 2015년 7월 달 무려 7년 전의 고점을 지금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한번 지금 2023년 9월 달에 찔렀다가 왔습니다. 이 지금 두터운 매물벽을 균열을 낸 다음에 다시 지금 도전하고 있죠. 이렇게 두 번, 세 번 찍으면 그겁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런 겁니다. 물론 일상생활 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지금 주가에서는 이런 거 여러 번 뚫게 되면은 여기가 허물어져요. 허물어지게 돼서 만약 4만 원을 돌파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정말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겠죠. 이런 두들기는 순간에 매집을 해서 4만 원을 돌파하고 강력한 장대 양봉이나 갭상승이 나오는 이 수익을 우리가 취하는 전략. 이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예, IS1 시스템 가격 전략 4만 원 돌파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